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선지서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내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음이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북방환란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북방환란을 기다리는 사람. 하박국 선지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쯤 됩니다. 2600여 년 전쯤에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세계 역사에서 이제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로니아의 그 침략 침공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신바벨로니아 침공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바벨론 군대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침공할 그런 때를 앞두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 자신의 그 심령 상태가 어떠했냐면 마치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뼈를 썩게 하는 그런 고통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 바빌론이라는 그 무리, 그 침략자들이 자신의 민족, 그 유대 민족을 유다 국가를 치러 올라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3장 16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은 우리 하박국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그 바빌론 그 북방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침략해 오는가 하는 것을 하박국 1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민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래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을 하시겠어요. 예국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래라. 그만큼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길래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하셨느냐. 너희 생전에. 그러나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님 북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신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끌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이라 우상이나 섬기로 다니고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하나님의 그 십일조를 제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십일조를 떼어먹어서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온갖 하나님의 다른 허탄한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고 바알 아세라, 벨, 그런 온갖, 그런 근동 지역에서 유행하는
그런 우상단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오셨던 그런 유대민족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신흥제국을 불러다가 진노의 몽둥이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육족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일이 행한다. 바벨론을 북방으로부터 끌고 와가지고 너희를 칠 거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역사는 예언적인 역사였을 뿐이에요. 예표적인 역사. 구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 지역에 되어졌던 일들은 인간 종말에 온 세계적으로 결국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그 그림자적인 역사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북방 세력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듣고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이 그런 반응이 나타난 거야. 마치 뼈가 썩는 듯한 그런 고통. 뼈가 썩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북방 세력이 쳐내려온다는 거. 하나님이 북방 바벨론을 불러다가 하나의 백성을 징치하신다는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우리 북한 동포들은 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참 배고프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김정은 저 마귀 정권은 저렇게 미사일을 수없이 쏘아대며 핵무기 개발에 저렇게 강분하고 있는가? 또 왜 오늘날 공산세력 중공 또 뭐 지금 이제 뭐 이름은 바뀌었지만 러시아죠 푸틴 악의 정권 저런 녀석들이 왜 저렇게 부질없는 지처럼 그렇게 무력 증강에 저렇게 광분하고 전쟁의 미추광이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가려고 하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에 이제 그게 보여줬잖아요. 우리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같이 보았잖아요. 우리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복방세력을 세워놓은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예수 믿는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 오늘의 교회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한국의 전 교회들 또 전 세계 모든 주님의 피로 갚아가신 교회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복방세력을 그렇게 몽둥이로 들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온전히 오직 예수 외에 다른 허탄한 것들을 돈과 세상과 물질 또 다른 허탄한 인물 허탄한 것들을 마치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닮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만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반마디 말씀이라도 부들부들 떨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당신이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그게 해답이 계시록 1장 3절에 있고 계시록 22장 7절에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가고 예수님이 진짜로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듣고 받들고 있어요.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올 거다. 그 환란이 바로 지금 이 하박국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 복방세를 불러다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을 만나게 할 거다. 그렇지만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혹이 너에게 고할자를 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들 북방 세력이 온다고 한다. 북방 세력이 온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큰 환난 날에 예수님이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창세기로는 환난이 오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허탄한 것들 바벨 세상 돈과 세상이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좋지 말고 이런 큰 환난을 때 남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고할지라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 성경 말씀에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오히려 미친놈 소리 나고 뭐 이단 소리하고 뭐 강신자 소리하고 무슨 북방 환란이요 북방 세력이 쳐내려 온다고 그러냐. 이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딱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들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안 믿어요. 비웃어요. 무슨 전쟁이 앞으로 있냐고 무슨 북방 세력이 쳐내려 온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런 거 이제 다 알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하시는데 북방을 불러다가 이 온 세상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특히 교회를 막 짓밟히게 해버려. 부패했으니까 교회가. 돈과 세상과 물질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야. 세상이 허탄한 바벨탑을 쌓으려고 바벨 세상, 이 화려한 바벨 세상만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신 거예요. 베드로 3장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냥 한없이 참으실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없이 참는다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은 세대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 없어져 버려. 의인의 씨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노아 때도 그 그런 한 가정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 부득불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종말에도 똑같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아. 여기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여기서 이 혹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혹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게 전해주는 거. 하나님의 복방 몽둥이를 들여다가 너희를 치신다고 하신다. 제발 좀 회개 좀 허탄한 세상 것 좀 바라보지 마라. 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을 신처럼 섬기고 화려한 바벨의 세상만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느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려 힘쓰고 주의 형상을 이루기를 너희들이 힘을 써라. 그렇게 고할지라도 안 믿어요 안 믿어. 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도 자기 자유예요. 믿고 받을 때고 이 하박국 선지를 막 배에 썩 이 뼈가 썩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도 다 자기가 결혼을 그것을 상급과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두려운 모습을 하나에 보면 그대로의 하나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안식을 얻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떨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받고도 희희 낙낙하고 무슨 농단처럼 여기고 노세 사이 되죠. 그러면 그 생명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경고대로 그 환난을 고스란히 다 당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은 북방 세력의 그 성향을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북방 족속들의 성향을 아주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냥 사납고 성급에 쳐요.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면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보라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주어는 여호 하나님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 왜 일으켰느냐. 반복하고 또 재반복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 때문에.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 알고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네요. 그리고 자기 땅도 아니요. 분명히 세상에서 분명히 세상에 전통적으로 살아오던 자기 지경 생활 환경에 그런 토대 환경이 있잖아요. 사실은. 경계선도 있고 국경도 있고. 근데 봐요. 자기 땅이 아닌 곳을 막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오늘날 보세요. 누가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땅이나 한평 넓고 특히 중공 같은 경우는 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뭘 여지 관할제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토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이름만 러시아지 소련을 그대로 계승한 8번째 나라예요. 계시록 17장에서 예언돼.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대로 그러나 이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응할 때는 앞으로 5개월 환란이라는 그런 환란 때 이런 말씀이 앞으로 응합니다. 온 세계적으로는 환란이요. 한반도 자체만 오는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 무슨 뭐 한반도에만 역사하고 뭐 팔레스타인에만 역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온 세계 거문이 당할 환란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는 거는 한 민족만 당하는 환란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는 한 민족이 국한돼서 유대민족만 환란을 당했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모든 자들이 지구 어느 곳에 살든 다 환란을 당한 이런 환란이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그래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일으킨 거예요. 7절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두렵고 무서워요. 북방 세력이 두렵고 그리고 지금 뭐 공산주의 공산군이 지금 뭐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 중공이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얼마 되면 망가뜨려져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막 굶주리는 거예요. 막 이 자유민주세계에서 어떤 시장 경제적으로 불을 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부럽고 막 탈취해 먹고 싶고 막 굶주리면서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를 말면 자기가 심판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막 다 죽여 막 없애 막 자기가 막 심판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예, 너희들이 심판자처럼 행하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했으니까 이방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부패한 것도 이방 세상은 100% 지옥 행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 그리고 8절에 그 말은 표면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3위 표면보다 빠르는 게 어디가 있겠어. 현대 무기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야. 현대의 어떤 신기술로 만들어낸 이런 무기들. 저녁 1위보다 3위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빠이에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는 독수리의 날인가 같아요. 독수리가 날한 거죠. 그러면 전쟁 이런 막 최신식 전투기 앞세워가지고 공격해오고 미사일 쏘아야 되고 뭐 장사전폭이 뭐니 막 피처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방어 체계를 갖춰놔도 사실은 방어 체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두 달 전에 중동의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에 다 무너졌잖아요.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쏘아대보니까 막아낼 수가 있어야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북방 세력이 쳐내려오는 모습을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 음성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런 북방 세력의 무서운 말씀이 하박국 성경 1장에만 기록이 돼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지만은 한 구절 더 보자면은 요일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일 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이제 경고가 북방으로부터는 큰 환란 날이 올 때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요일 2장에도 경고가 되십니다. 요일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 이제 왜 이렇게 막 경고 사이렌이 울려대느냐. 그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무슨 하나님의 심판 날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북방 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버리고 이 북방성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환란이 오는 날이라는 거죠. 여기 구절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날을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여서 이제 임박했다는 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 시간이.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북방 세력을 들여다가 세상을 짓밟는 날은 어둡고 캄캄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커먼 허감.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 이게 북방 세력을 수십만의 그런 생명들을 끌어다가 이 자유세상을 짓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돈에 미쳐 날뛰고 돈을 우상시하고 돈과 세상과 재물을 우상시를 신처럼 생기는 이 자유지경을 하나님이 짓밟아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주셨음에도 그 좋은 조건을 받아가지고 그런 은혜로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돈과 세상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부패한 썩어빠진 교회와 세상을 심판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복방세를 들어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에 위령이 있게 하셔가지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굶주린 저녁 이리처럼. 이 같은 것이 차고 이리로 쓰고 차고 이리로 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생겨진 이후에 뭐 창세 이후에 세상 나라가 생겨진 이후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차고 이리도 없었고 세세 이후 세세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런 큰 환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냥 마지막 환란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북방으로부터 오는 환란은 이제 마지막 환란이에요. 마지막 환란. 우리 한반도만 해도 근세 유교라는 큰 환란이 있었어요. 또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고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뭐 고려시대는 고려시대대로 그런 거란족이 뭐 몽골족이 들어오는 그런 환란이 있었지만은 우리 민족으로 하면 또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큰 전쟁과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란과는 비할 바가 없다. 차고일은 지난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다. 마지막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이런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세세유로 없으리라.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했던 에덴 동산 같다. 지금 보세요. 세상에 화려한 물질 문명으로 얼마나 잘 꾸며놓은 도시나 이런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정말 세상이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 뭐 무슨 유토피아 무슨 이 세상이 진짜 낙원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그런 데를 막 즐기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것이 차고 이를 없었고 그렇지만은 불꽃이 그들을 태우고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어떻게 돼요?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 없다. 하나의 북방을 들었다가 이 세상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려한 돈과 세상과 화려한 것만 쫓아갔던 이 세상의 인생들을 막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4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절에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에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리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과요 하며 무리의 나빛이 하얘져도 만민이 송과요 온 세상의 인간들이 막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얼굴빛이 막 하얘져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는 요일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하박국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게 하셨고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요엘 선지 또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 막 이 뼈가 썩이는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 혼자 고통을 받으면 자기 혼자 감내해내면 될 것이지만은 왜 더더욱이 아픔으로 그게 느껴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계시 묵시 환상대로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런 계시 환상을 봤을 때 막 뼈가 썩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하나의 백성 예수님의 피로값 주고 산 교회들이 하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복방을 복방 환란을 통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다 짓밟힐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아픔이 이제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아픔이 느껴져야 기도라도 하고 준비라도 하고 깨어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픔이 느껴져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아픈 줄 알아야 돼요. 하나의 백성들 그렇지만은 다시 이제 본문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로 갑니다. 본문 하박국 3장 17절로 갑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듣고 막 뼈가 썩는 같은 그런 고통을 이제 느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북방하는 환란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알았으니까 어떻게 먼저 준비를 하는 거죠. 다른 생명에게 또 알려주면서. 그러면 이 북방 세력이 이제 쳐내려와서 세상을 짓밟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또 들어가서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 그 경고를 하나님께 받았으면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방 한란이 온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그냥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준비하는 과정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도 그런 것을 끊고 정말 이렇게 환란 날에 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내 가족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어떻게든 더 각성을 하고 세상에서 더더욱이 끊어버리고 어떻게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제 어떤 모습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북방 관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이제 동반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갈수록 끊어버리고 이 환란만 환란 날에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하신 생명들을 살릴까는 여기에만 이제 몰두하고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무슨 어려움이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풍족하지 않는 그런 가난이나 그런 빈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왜?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한란 날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사는 삶을 보이면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무리 절망 상태에 들어갈지라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궁핍이 올지라도 세상의 불구덩이에 던져주고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서 끝이 없는 세세토록 고통을 받은 그런 불신자들 이방인들처럼 어리석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왜 죽었다고 했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원망하다가 죽었거든. 원망하다가 괜히 남 원망을 남 불평하고. 그러니까 공연히 남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제일 그러면 제일 뛰어난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설령 그런 것이 좀 얽혀 있더라도 충분히 남 원망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었음에도 원망하지 않아버리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기독교인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겸비하지 못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한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복받은 사람이고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 괜히 남 탓하지 말라. 모든 게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뭘 그렇게 궁색하게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뭐가 있냐고 뭐 눈만 뜨면 예배 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성격에서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고 그런데 막 콧노래처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얼굴은 막 달등해지는 얼굴이 빛이 나고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모든 이제 풍족한 상황에서 막 기쁩니다, 즐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뭐, 무화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감람나면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소망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야,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 우리 심령이 나도 기쁘고 즐거워지고 꼭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연결되는 말씀이 시편 18편이요. 아, 네. 다윗의 다윗이 최종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읊으면서 감사하며 찬양해서 찬양으로 올렸던 그 말씀이 시편 18편에 기록이 됐거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일생 동안 내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은혜 나의 도우심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고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도 결론이 그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훌륭한 게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이 그거라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하박국 선지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걸 알고 느끼는 거.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군요. 나를 도와주셨군요. 나를 부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요새처럼 견고하게 세우셨군요. 그 결론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럼 언덕도 막 지치지 않고 막 사람은 언덕 올라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막 높은 산. 그런데 뭐 사슴은 막 힘들지 않고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수금 연주도 했는가 봐. 피아노 이제 요즘 같으면 현대식 악기라면 피아노나 뭐 기타나 이런 수금 연주를 했는가 봐. 수금 연주. 하박국 선지자 다윗도 연주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연주자였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악기 잘 다루고 찬양 잘하는 사람 내가 못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수금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즐거워하는 생명은 이 본문 19절 말씀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갖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셈을 주셔가지고 사슴같이 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생명에는 뭘 주신다고요? 샘을 주신다. 그러니까 산성같이 뛰면서 막 높은 사람도 막 염려 없이 막 아름다운 수식을 증가하는 그런 복된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참된 종, 참된 성도들에게는 그 시들을 알도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들을 통해서 종말이 될 일을 하나님이 확실히 알도록 깨우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박국 1장, 2장,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도 깨어서 북방 환란을 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생명들이 되어서 앞으로 북방 환란이 올지라도 온 것은 틀림없으니까 올지라도 오히려 그런 환란에다 오히려 안연히 그하고 나와 내 가족과 사랑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안연히 그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때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